인터뷰 보셨나요, 여러분? 안 본 사람 있나요, 혹시? 안 본 사람 혹시 있나요? 안 본 사람 혹시 있나요? 모자요? 아, 머리가 요즘에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정리가 안 돼요. 머리가 이래요. 정리가 안 돼서 모자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인터뷰 재밌는 인터뷰예요. 이거 울프컷 아닌데 왜 울프컷이라 하지? 맞아, 요즘 다듬어야 돼요. 다음, 나 아직 한숨도 못 잤어. 나 나갔다 와가지고 레슨하고 뭐 이래가지고 아직 한숨도 못 잤어. 허미컷? 허미컷. 스토리 유튜브에 릴 에이션 치면 돼. 한글로 릴 에이션 치면 돼요. 릴 에이션 이렇게 그러면 나올 거예요. 릴 에이션 하고 칠리놈이 치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아, 머리 엄청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방학했다고? 부럽다. 아, 이제 좀 있으면 잘 건데 오랜만에 자네. 오케이. 머리요? 지금 완전 머리 별론데? 뭘 완전 지금 개판이에요. 지금 난리 났어, 내 머리. 내 머리 완전 난리 났어. 아, 오늘은 노래 못 만들겠어요. 귀 아파요. 하루 종일 이거 끼고 있었는데, 아, 이제 못하겠어. 오늘, 포기. 오늘은, 잘래요. 아, 오늘은 잘래요. TMI. 밍밀 듣고 있었어요. Shit like it's missing, it's a problem. Give me something else, but keep that shit rolling. We gon' one take this. Hard, hard. Look, shutting the streets back. You see us funky. Nigga, another one. Meet Bill, we here. Juanita, what you got? Oh shit. I gotta put on my grind when you hear this. This shit start kiss. Gone. I start thinking kiss. That mean I gotta get tight. I ain't even got no hoodie on, I'ma tighten my shit up right now. Yeah, this is strong. Nigga, you can't kill your way to the clear port, right. And real nigga credit don't work at the bank, right. Ain't about no money, what the fuck is you here for? Cause bad bitches only respect Benny Frank, I never seen him get trapped and get 100 mil, right. And if he did get it, he ain't got 100 still. He in the child line cutting back for the double mil, nice. They gave him wild top, went to trial, he said fuck a deal. I want a brand new Bugatti, nigga, fuck a pill, huh? Fuck a Percocet, I'm trying to pay my mother bill, right. My son of will, so my son can chill, right. Take him off the block, uh-huh. The cop 100 still. I never seen a goon with 20 bodies. Nope. Get a new Ferrari, right. And cut the roof up off him. Nope. And when I'm spitting, hurt your feelings, Ferrari. I ain't truly sorry. Yeah. So when I can only feed you. They try to bury us, they ain't know that we were seized. You we had to trap and get no clothes on Christmas Eve. Man. Play that corner, made it rich, what we believed. Chill each other, that self-hatred of disease, Target on your back, target on your back. Fast swinging red beams, target on your hat. Just a nigga with a dream, target in the trap. Target on your back, target on your back. Capping on the ground will make you successful. And looking in the mirror is broken. TMI 해달라 해가지고 이거 듣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밍밀이에요. 밍밀 펑크 플렉스 나온 거 듣고 있었어요. 저번에 아니요? 발매 안 됐죠? 왜냐면 너무 많이 딜레이가 되긴 했지만 그냥 몸무게 53kg. 아, 네, 오늘 저녁 안 먹었어요. 한 살 더 먹으니까 어떠냐. 별로예요. 별로예요. 이다 아주 너무 무서워요. 규미 카톡해. 왜 또 들어가지고. 이거 이번에 협찬해주셨는데 하덱스라는 브랜드예요. 따뜻한 것 같아요. 염색 앨범이 끝나고 검은색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 앨범의 컨셉이라 유지 중입니다. 떡국 안 먹으면 나 안 먹어요? 저 떡국 안 먹었어요. 그럼 나 아직 22살이네. 새 타투, 아, 지금 여기 막 엄청 지금 딱 찢어가지고 지금 흉해요. 보여주기가 좀 그래. 그러니까요, 저 얼굴이 요즘에 엄청 빨리 늙어요. 큰일 났어요. 살이요? 살은 근데 안 돼요. 살은 참아야 돼요. 제가 요즘에 야식을 얼마나 참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잠시만요. 제가 밤에 먹고 싶은 거 다 참아요, 저. 살 안 돼요. 나의 모든 노력이 무너진단 말이야. 이렇게 늙었어요, 얼굴이. 그래서 옆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늙었거든. 이러고 있어야겠다. 이러고 있어야지. 이러고 있을까. 타투요? 저 여기까지 다 하고 싶은데, 아파가지고, 못하겠어요. 여기도 하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새 타투 여기 있는데 제가 이거 딱지 좀 떼주면 보여드릴게요. 아까 들어왔던 제 친구 있잖아요. 친구가 립밤을 선물했는데요. 카톡으로 제발 립밤 좀 발라라 이러는데요. 진짜요? 갑자기 립밤을 보내주네? 뭐 거절은 안 해. 근데 아 립밤 근데 제가 이 립밤 그 감촉을 싫어해요. 립밤 그 느낌이 너무 싫어. 그래서 안 바르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립밤 그 느낌이 너무 싫어서 안 바르는 것도 있는데 선물해줬는데 안 바르면 욕먹겠죠? 왜 보기 안 좋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입술 터진 거 누가 보기 좋아? 아니야 이러는데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설레게 만들어? 잘 때만 아 저가 그 불편한 게 너무 싫어요. 타투 한자 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자로 읽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뜻을 말해달라는 거예요?
하자를 읽어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뻑큐 날리는데 왜? 반사. 손타투. 아, 머리 진짜 미쳤나봐. 아, 뜻은 너무 많이 말해서 질려. 검색 나 안해. 너 말 나 안해. 너무 아시네. 나무의 키에 있거든요. 아니, 머리 여기가 힘이 없어요. 제가 모자 벗은 날은 별로 없죠. 생각보다 집에서도 항상 모자 쓰고 있다 보니. 아니, 먹어요 저 잘 먹어요. 저 곱슬이에요. 저 원래 완전 이런 친구였는데 갑자기 곱슬됐어요. 나이 먹더니. 나도 나이가 먹었다. 손목에 왜요? 타투인데. 얘 앞머리 고정하면 근데 안 돼요. 제가 오늘 퀭해요. 얼굴이 잠을 안 자가지고 얼굴이 퀭해서 좀 가렸어요. 일부러 좀 가렸어요. 얼굴이 좀 퀭해. 이렇게 해서 가리고 이렇게 해서 가리고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틀 만에 잠을 잘 수 있어요. 오늘 완전 꿀잠 예약인데 저 이틀 만에 잠을 아, 셀카가 제가 얼굴 컨디션이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이 뭔가 잘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잘 나올 때 찍은 걸 올려요. 머리 올백으로 넘기고 샤워하면서 맨날 해요. 저도 하고 싶은 머리 중에 하나라서. 그쵸. 담보? 자고 있어요. 안 돼요. 너 멀리 있어. 자, 후드티 그만 물어봐 주세요. 직원이신가? 왜 이렇게 많이 말씀을 언급을 하시지? 퇴근해서 제가 안 올리긴 했지만 코가 살짝 휘어 있어요. 이거 교정해야 되는데 여기 이러고 있을게요. 피어싱 여기 있어요. 미안해요. 불편했다면.
이러고 있을게요. 이러고 있을게. 이러고 있을게요. 아니 아니 그 저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수술해야 돼요 이거 근데 이렇게 이쪽으로 좀 돌려야 돼 아니면 이렇게 빡 이렇게 맞던가 해야 돼요. 맞아 이렇게 쉐딩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아, 이렇게 안 휘어 보여. 왜 그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저 오늘 피곤해요. 건들지 말아주세요. 쉐딩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나 진짜 미치겠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코 얘긴데 어떻게 알고 그걸 또 미치겠다. 안 완벽해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거였구나. 노력할게요, 여러분. 진짜로. 다음 라이브 때는 꼭 이빨 바를게요. 아니 근데 있는데 나 왜 없어졌지? 아니요 가습기 있는데 저 맨날 물 채우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래가지고 못하겠어요. 여기 좀 다르다니까. 여기 내 마음대로 안 돼, 이 머리는. 왜 이래? 진짜. 했어요. 전 모르겠어요. 왜 이래요? 눈 여기 긴고 킬링버스 불러줘야 나가죠. 불러줘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제가 킬링버스가 없죠. 저도 저의 부족함을 잘 알고 반성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귀 하나하나 아 타투 손가락 아파요. 진짜 아팠어요. 저는 진짜 아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아팠어요. 저는 얼굴보다 손가락이 아팠어요. 아 여기요? 이거 아프죠? 아팠어요.
전 손가락이 제일 아파요. 지금까지 해봤던 데 중에서는. 아, 코 막혔어. 코 만지지 말라고요. 몰라. 마스크 쓸 거야. 빈정 상했다. 마스크 쓴다. 이러고 있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러고 있을 거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요. 정말로. 지하. 왜요? 나 마스크 쓰는 거 좋아하는데. 요즘에 마스크 잘 써야 돼요, 여러분. 마스크 안 쓰면 큰일 나요. 불법이에요. 아, 머리. 정말. 나 눈만 봐요. 코는 안 돼요. 이제 안 보실 거. 이제 안 돼, 코는. 마스크요? 마스크 이거 다 가려줘요. 그냥 다 가려줘. 나도 고데기 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저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아우 진짜 머리 미쳤나봐. 저 할 줄 몰라가지고 못하는데. 뭘 피나는 거야 너? 아, 나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그거 연습하다 머리 끊긴 적 있어요. 저 고등학생 때 18살인가 때. 반묶음 안 돼요 아직. 될라나? 안 해봤어요. 반묶음 괜찮을 것 같은데. 부족이 없어요. 키. 키. 170. 키 178. 저요? 노래방 가면 text me. 근육 없어요.
로이가 옷 어깨 넓어 보인다. 대박. 왼쪽도 그거 했다니까요, 벌써. 아, 호미들, 그분들 진짜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진짜로. 코로나 끝나면 공연하고 싶어요. 모든 래퍼들이 다 똑같을걸요? 공연하고 싶어요. 제일 먼저 그거만 하면 진짜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왼쪽 눈치 오른쪽 폭 바꾸려고요? 아니요, 마라탕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자주 하는 게임? 저는 PC방 가면 배그하고 피파예요. 그러게요. 코로나 빨리 끝나야지 우리 만날 수 있어요. 다들 우리 공연 나 진짜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저 어몽어스 안 해봤어요. 관리 그 헤어 에센스는 꾸준히 바르면 돼요. 좋아하는 음식. 그냥 다 좋아하는데 제가 뭐 그렇게 안 가려요 음식을. 저 배그 잘하죠. 저랑 눈 맞추면 그냥 죽은 거예요 그건. 그냥 키보드 이렇게 내놓으면 돼. 저 공식 경기 이번에 안 했는데 저 프로 1, 2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모바일 배그 안 해요. 다이브 형 나 모레 가기로 했어요. 너무 피곤해. 형 나 모레 갈게. 블라스 형이랑 얘기했는데. 동물요? 키우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좀 더 넓은 집에 가면 키우고 싶어요. 와, 다 안 먹어봐서 혼지 불혼지 모르겠어요. 화요일날 갈게. 여러분, 저는 화요일날 블라스형, 다이브형, 일사시미형과 데이터로 당산으로 갑니다. TMI예요. 형들이 저를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지 카톡으로 욕을 하더라니까요. 카톡으로 욕을 했어요. 진짜 욕을 했어요. 형들이 얼마나 저를 보고 싶어하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가주려고요. 만나서 저는 방어를 요즘에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원래 오늘 약속이었는데 이제 제가 밀어가지고 제가 사야 돼요. 뭐 이왕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어야죠. 탈색 3번. 탈색 3번 했어요. 3번 했어요. 우걸 제가 가사를 까먹었어요. 제가 가사를 까먹었어요. 맞아. 오늘 이거 맥키드 형이 선물해줬어요. 아까 아침에 맥키드 형 만났는데 갑자기 이걸 주는 거예요. 갑자기 이걸 줬어요 맥키드 형이. 살짝 감독 갑자기 주더라고요.
아니요, 이거 베이지 색깔일걸요? 회사요? 어, 한번 가봤어요, 한번. 최근에 한번 가보고.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쯤에 한번 갈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 목요일인가? 목요일? 8일? 8일? 모르겠어요. 저 캔들. 어, 요즘 소확행이 근데 뭐지? 정확한 뜻을 몰라요. 밖에 안 들어와. 진짜 몰라요. 검색 바로 해볼게요. 무슨 노래 이름이네? 뭐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이 소확행입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소소하죠. 확실한 행복. 없는 것 같은데. 친분인 래퍼 중에서 누가 제일 웃겨요? 1등 맥키드, 2등 맥데디. 그 밑에 비슷해요. 아! 3등! 아니다. 3등은 하지 말자. 메가빠와 메가들이 제일 웃겨요. 둘이 같이 있으니까 저보다 어린 것 같아요. 보면은 제가 형들이랑 8살 차이 나고 9살 차이 나는데 둘이 같이 있으면 저보다 어린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저는 근데 형들이 좋아요. 너무 착하고 너무 따뜻하기 때문에 형들은. 같이 앨범 작업하고 싶은 사람? 플레이보이 카티. NFL 첫인상 진성이 너무 귀여웠고, 로안이 너무 무서웠고, 준영이 너무 무서웠고, 재경이 살짝 무서웠고, 지환이 너무 웃겼고. 네, 예상입니다. 아니, 저 드라마를 안 봐요. 펜트하우스가 드라마 맞죠? 베라? 저 초코나무수. 렌즈 저 안 끼면 앞이 안 보여요. 완전 떨려. 안 돼. 래퍼 중에 못되는 래퍼가 없어요. 다 착해요. 다들 착해요. 진짜로. 못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못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스위트홈 모분이 아니요. 그게 무슨 말이지? 랩할 때 영감 받는 거? 모르겠어요. 그때 또 달라서. 안경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내가 쓰면 바보 같은데. 쓰면 이래가지고. 이거 쓰면 이래요. 이게 뭐야? 어우, 나 못 보겠다. 빨리 빼. 너무 했다. 너무했다. 진짜 너무했다. 방금 에바였다.
과거 사진에는 제가 어렸어요. 제가 그때 17살, 18살 때라서 그랬었지만 노래 부르는 거요? 저 노래를 못해요. 저도 발라드 잘하고 싶은데 못해요. 애기 때 사진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쇼미더머니요? 저 이번 시즌 제일 좋았어요. 이번 시즌이 제일 좋았어요. 제 몸 상태가 안 좋았을 뿐이지 이번 시즌은 좋았어요. 작가 누님들도 정말 다들 착하시고 저 챙겨주시고 저 타투 없어 보여요? 기아이 INFFP였나? 그게 인프피라고 부르는 거 맞나요? 막 인프피라 하던데 인프피? 그걸걸요? 차다르크 형으로 알아요. 좀비 세븐 때 갑자기 사라져서 놀랐다고.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거기서 떨릴 줄 몰랐거든요. 그때 20살의 건방진 진리노미는 벌을 받은 거예요. 벌을 받고 성장을 했죠. 라방이요? 모르겠어요. 지금 전 재밌어요. 데디 형도 봤어요. 네, 20살에 저는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팀으로 간 이유? 제가 기보 형하고 자이언티 형은 너무 팬이라서 그냥 엄청 어릴 때부터 막 듣던 노래를 듣던 사람들이 랑 같은 팀을 하고 싶었어요. 넷플릭스 왓챠 두 개 다 하는데 잘 쓰진 않아요. 맞췄는데 여러분 저 대답하고 싶어요. 야 맞짱 뜨자. 랩 잘하는데 빨리 와 태그 해가지고 디스곡 올려. 그러면 댓글에 그냥 빡큐 쓰고 도망칠 거니까 너한테 내 벌써 왔어. 애플 추천작? 몰라요. 저 제가 졸려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졸려서 정신이 없습니다. 디스곡 내면은 대답 안 해요. 귀찮아. 그냥 진짜 댓글에 빡큐만 쓸 거야. 스위트홈? 이따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모던 패밀리? 그것도 검색해 보겠습니다. 머리요? 이거요? 아니에요. 언젠가는 자를 건데 슈붕파 뭐예요? 아, 저 프리스타일 연습하긴 해요. 그냥 이제
아무 주제나 던져달라고 한 다음에 시도 형이랑 콜드베이 형이랑도 했는데 생각보다 시도 형이 잘하던데요? 질 뻔했잖아요. 아 붕어빵? 뭐 상관없어요.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진짜 온 줄 모르고 시도 형 칭찬했는데 욕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떡볶이 가끔 좋아해요. 시도 형이랑요? 아 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체중 관리합니다. 밤에만 안 먹으면 근데 관리할 수 있어요. 저는 콜드블루가 더 좋아요. 최애 영화 라라랜드입니다. 새벽에 키면 또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냥 두 번 새벽에도 키고 저녁에도 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메리카노 라떼 노노 사려. 맞아 탄수화물 안 먹으면 돼. 형 3mm 삭발하기 10달 동안 머리 길겠습니다. 손 크기가 근데 뭐에 빗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손이 크지 않아요 여러분. 발도 250이고 작아요. 뭐에 비유해야 되지? 뭐 예를 들어서 안경이면 이 정도? 그게 크지 않아요 손이. 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손 작아요. 근데 발 250인데 270 신어요. 왜냐면 커버 그 큰 신발 신어야 간지예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 250 너무 발이 작아서 딱 맞게 신으면 좀 멍청해 보인다 해야 되나? 좀 모자라 보이고 좀 어디 부족해 보이고 약간 그래. 뭔지 알아요? 다음 카톡해. 야 저 진짜 발이 너무 작아가지고 안 돼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가끔씩 뒤꿈치 들려도 참아요. 근데 26쯤에 가지 않을까요? 26. 아직 많이 크게 일어나온 게 없어서 지금 갈 수는 없습니다. 한번 시작한 거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자리를 만들어 놓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의도가 다분하네요. 질문의 의도가. 근데 안 뺀다 했다.
간다고. 간다고. 나 지금 첫 번째 신체검사 2급. 현역 2급. 그리고 나 지금 공황장애 오고 재검 안 받았어. 갈 거야. 갔다 온다고. 그만해. 정말로 그만해. 아, 왜 저러는 거지, 진짜? 재검 안 받았어. 갔다 올 거야. 낳고 갔다 온다고. 아, 진짜로. 진짜로 짜증나. 짜증나.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아, 진짜. 막 비호감이야. 내가 뭐 어? 그 뭐 나 댓글 다 본다? 그 뭐야 뭐 내가 뭐 군대 안 갈라고 공황장애 걸렸겠니? 어? 공황장애 어쩌다 보니까 걸린 거고. 내가 안 할게 제발. 아, 아 어지러워. 어지러워. 아, 잼민이 진짜 잼민이라고 봐주면 안 돼. 여러분 맞죠? 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 그 댓글 쓰는 사람 보고 있으면은 어? 또 써? 어? 또 쓰라고 씨. 아까 잼민이 이제 자꾸 왜 그러는 거지? 나한테 미치겠다 정말. 잼민이가 안 했을 수도 있잖아. 잼 그냥 가만히 있는 잼민이 욕할 수도 있고 욕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진 않을게요. 욕은 안 해요. 전화 잡았어야 돼? 이미 늦어버렸다. 저 사촌동생 이름이 재민이에요. 사촌동생 이름이 재민이에요. 재민 미안. 놀러오기로 했는데 이번주에 충전해야 되니까 소파에 잠깐 앉을게요, 여러분. 사촌 동생 이름 재민이. 아, 실명 밝히면 안 돼. 재민이는 많으니까. 이것도 좋다고요? 덤보? 덤보 여기 있어요.
아니, 잼민이가 아니고 재민이. 사람이 잼민이가 어딨어요. 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취소할게요. 취소. 보내기 취소. 보내기 취소. 올해? 아니에요. 다 같이 씹어야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리에서 박살 내고, 나도 내 자리에서 박살 내고, 다른 래퍼들도 맥데디 형도 그렇고, 맥키 형도 그렇고, 블라스 형도 그렇고, 그루블린도 그렇고, 다 박살. 다 같이 잘 살면 좋으니까. 옷자랑이요? 아, 얼마 전에 옷을 샀는데 지금 오고 있대요. 근데 이제 그만 살려고요. 이사 갈 때 너무 힘들 것 같아. 이사 갈 때 너무 힘들 것 같아. 이용 공포 영화? 네, 좋아해요. 저 집에 윤호 형이라는 형이 있는데, 지훈이 형하고 윤호 형이랑 사는데, 지훈이 형은 무서운 걸 못 봐요. 근데 저랑 윤호 형은 이제 그거 진짜 막 무섭다고 막 소문난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거 도장 깨기. 이제 얼마나 무섭나. 과연 이 영화가 우리를 얼만큼 놀래킬 수 있는가. 근데 한 번도 저희는 진 적이 없어요. 이제 회사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비 형이 보고 싶다 해가지고 말 좀 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귀걸이 목걸이 귀걸이. 내 공황장애 나아지고 있어요. 요즘에 뜸해지고 있어요. 공포영화 무서웠던 거 없어요. 이거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야. 공포영화 내가 다 이겨. 라비형을 솔직히 말해서 1박 2일 보진 않지만, 가끔씩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전광판에 나오는 거 보면 와, 연예인이구나 생각해요. 놀이기구 못 타요. 저 그래서 에버랜드 가면 사파리만 하루 종일 놀아요. 1박 2일 저 공중파 못 나가잖아요. 다투 때문에. 그 1박 2일에서 저 안 불러주죠. 네, 놀이기구 못합니다. 너무 무서워해요. 어둠을 두려워합니까?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아 맞아, 폐아파트. 어, 그 진짜 거기 여러분 거기 검색하면 나오는 데라니까요. 이천 폐아파트 단지라고 검색해봐요 유튜브에. 거기 유명한 폐가예요. 거기서 근데 대현이 형이 자꾸 올라가서 찍으라는 거야 뮤비를. 아니 나 못 올라가겠다는데. 근데 이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갈 거냐고 하니까 안 간대요. 못해요 내가. 벌레 무섭죠.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우겨가지고 안 올라갔어요. 우겨가지고 안 올라갔어요. 트위터 안 해요. 뮤비에 귀신이 잘 안 나와가지고 잘 안 됐나봐요. 다음 앨범에 나와라. 기내 집 안 가요. 그건 무서워요. 1월 1일에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 근데 대현이 형 웃겨요. 사마귀 세 마리. 귀신은 있습니다. 나 집에 혼자 있는데. 형들 들어오나? 아, 뭐 잘 안 된 거 잘 안 된 거죠. 손이 안 탔어요. 공포 영화는 보는 거고 귀신의 집은 직접 아무리 분장이라 해도 갑자기 나타나면 짜증 나잖아요. 무서운 얘기 안 돼요. 저 지금 일단 집에 혼자 있어가지고 형들이 있으면 했는데 지금은 안 돼. 골 좀 곤란해요. 안 돼요. 네, 짜증나요. 저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아, 얼마 전에 그 썰 들려줄까요? 제가 형들 방에 있는 걸 좋아해요. 제 방에는 이게 여기 일하는 공간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계속 있기 싫을 때 형들 방 가 있는데 그냥 그날 아무것도 안 해야지 하면서 유튜브 보면서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막 제 방에서 소리가 엄청 들리는 거예요. 집에 나밖에 없는데. 근데 무섭다기보다 짜증나는 거야. 아니 내가 계속 내 귀에 들리니까 신경 쓰이잖아. 난 지금 쉬고 싶은데 자신이었겠죠? 아무튼 문 닫을까? 아무튼 근데 아니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라고. 나 짜증나니까 야 뭐 안 무섭고 진짜 화가 너무 나는 거야. 나 쉬고 있는데. 아 진짜 그래가지고 그냥 나오라고. 왜 자꾸 그렇게 티를 내냐고. 물론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욕 엄청 했잖아요. 너무 화나가 진짜 찐텐으로 너무 화나는 거예요.